안 잤어? 잠이 잘안 와. 네 아빠 때문에? 낮에 아빠랑 백일홍 그 여자 같이 가는 거 보니까 완전 속 뒤집히더라. 아빠도 믿고 그 여잔 더 믿고. 내가 이 정도인데 엄마 더 그렇겠지. 걱정 마. 네 아빠 곧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승표 엄마가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니들 결혼 서두를 테니까. 그래? 나도 아빠만 집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으면 눈딱 감고 결혼할 맘도 있어. 아이, 공장장님. 아. 아니란 누군가 했네. 아이, 밤늦게 뭘 하시나? 아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이, 공장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아이, 놀래서 와봤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신경쓰게 해드려서. 전 그냥 자작나무 폐제자가 있길래 버리기 아까워서 뭘 좀 만들어 보려고요. 아유,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근데 아니 뭘 만드나?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전부터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아유, 우리 공장장 손에 멋진 의자가 나오겠구먼. 응? 자, 그러면 문단속 잘해 주게나. 예, 응? 예. 예, 쉬세요. 예, 자, 수고하십시오. 네. 사장님 말이야, 마음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행여라도 내가 사장님 식구들한테 미안함만 가질까 봐 우리 공장에 온 거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그러는 거 있지? 그런다고 그 사모님이 어디 그렇게 생각해 주겠어? 아휴, 나는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골 아파 죽겠다. 자꾸 그 집이랑 연결되는 게 꼭 무슨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야. 아휴, 네가 그 사장님이고 니네 시엄마고 끌어안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좀 불편해도 어떡하겠어. 어머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게 좋다는데 내칠 순 없잖아. 그래, 착한 백일홍. 누가 널 말리겠냐. 엄지, 그래, 어떻게 내가 부탁한 거 알아봤어요? 맞아, 저기 여기 오래 다닌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요. 잘 모른다네요. 아마 애 낳고 애 아빠가 한 번도 안 나타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네? 아니, 저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려면 쉽진 않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누님,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 자기 오늘 너무 멋지다. 응? 당분간 뭐 지역을 보기 힘들깁니다. 어디 가는데? 이렇게 쫙 빼있고 누구 좋은 사람 만나러 가나 보지? 그럼 나 질투 날 거야. 아니, 이쁜이 누님이 질투를요. 아마 농담 좀 그만하이소. 네, 드디어 은혜 갚으러 갑니다. 아, 그래. 은혜는 확실히 갚아야지. 한번 크게 땡겨와야 해. 내가 자기 때문에 인천 바다까지 뜬 거 알지? 아, 걱정 마이소. 그럼 뭐 땡겨 계십니다.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백일홍 사장님 안 계십니까? 예,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요. 아, 어디에 가셨는데요? 모델하우스 오픈식에 가셨는데. 왜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모델하우스 일로 사장님이랑 상의 드릴 게 있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기다리다가 먼저 가셨나 보군요. 아니죠. 그러시면 제가 연락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모델하우스로 직접 찾아가 보죠. 그 모델하우스 위치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나 씨 많이 읽는데 어디서 봤더라? 야, 삐까뻔쩍하네. 무지하게 나네. 내 이룡이 누님 처음 만난 것도 여긴데. 모데라스야, 니는 누님과 나의 인연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장소인기라. 저희 아파트는 자연치유라는 컨셉에 맞게 자연 천연 목재를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의 내부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나무와 숲을 많이 만들어놔서요, 정말 공기가 좋게 생활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놨고요. 또 역 주변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이러기 누이요, 세월이 흘렀어도 누이 미모는 막 여전합니다. 개똥벌레 이 장난기가 왔습니다. 위층도 볼까요? 근데 이 식탁은 어디 거래? 아, 되게 좋네. 나도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데. 아, 그러게. 전시용품 아니고 내장이면 딱 좋겠다. 그러게. 어디 건가? 어디 외국 건가? 이거 우리 회사 건데. 그래요? 어느 회사예요? 그게요. 전시품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하우스를 둘러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식탁 세트가 제일 인기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다 사장님이 기회를 주신 덕분인데요, 뭐. 나중에 주문 많이 받으시면 입 닦는 거 아니시죠? 그럼요. 제가 크게 한 통 낼게요. 뭐요? 안 열려요? 이거 불량 아닌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다. 안에서 뭐가 걸린 것 같은데? 뭐가?